네, 안녕하세요. 오로지 부동산 한수장입니다. 한수장이 목천읍 동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길게 도로에 접한 부분이 많은 자연녹지의 토지인데요. 여기는 대략적으로 509평 정도 됩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세 필지로 나뉘어서 150평, 150평, 한 209평 정도 해가지고 세 필지로 나눈 다음에 150평, 150평에는 이제 주택부지로 활용하시고 209평은 근생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녹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근생 허가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앞에 도로의 폭은 6m 정도 됩니다. 6m의 도로 폭이 되기 때문에 뭐든지 원하시는 거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곳은 특징이 도로에 국유지 도로에 길게 접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용도로 다 활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구분해서 필지를 나눌 수 있다는 거 나누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나눌 수 있는 이점을 지닌 토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여기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인근에 목천읍의 독립기념관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데 한 대략 차량으로 한 3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동산이 있는 아주 작은 뒷산이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답인데 현재는 전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 좀 전에 안내해 드린 것처럼 여기 도로 6m의 도로폭이 있고요.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절도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토지인데요. 이제 여기 앞에까지는 6m 폭이 확보가 되어져 있고요. 이쪽으로는 국유지 도로가 됩니다. 국유지 도로가 되는데 길게 접해 있습니다. 여기 국유지 도로 같은 경우에는 2.5m 폭밖에 안 됩니다. 저쪽에 이제 접한 부분이 6m 폭이 되기 때문에 저쪽으로는 근생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으로는 150평씩 잘라서 여기는 주택부지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 산이 있고 향도 남향이라서 해도 잘 들어오는 그런 위치가 될 것 같고요. 다리도 조용합니다. 앞으로도 전경이 뻥 뚫려 있어서 좋고요. 뻘찌감치 독립기념관이 살짝 보이는 듯한데 자세히는 안 보이네요. 여기 옆에 주택이 앉혀져 있는데 이 주택처럼 요 옆에부터가 우리 토지가 되는데 150평 정도 잘라서 뒤에 산을 두고 앞으로 전경을 둔 다음에 주택을 이 주택처럼 똑같이 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에 한 150평 자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150평 자르고 그리고 나머지 한 209평 정도는 근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좋은 이웃과 여기에 거주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뒷동산도 크지 않고 높지 않고 나지막한 뒷동산입니다. 그래서 뒤에 산이 있고 앞에 주택 부지가 있으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 도로는 국유지입니다. 이 국유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동, 두 동 그리고 옆으로는 근생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목천읍의 동리인데요. 이곳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오로지 부동산 한수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안전하게 이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이나 아니면 전원주택 토지 공장 매매나 또는 임대 놓으실 때에도 연락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안전하게 빠른 매매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